마음을 접지 마라. 마음은 원래 접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펼쳐져 있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물이 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것이 들어있다. 그런데 접혀져 있으면 아무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내가 마음을 접어버리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여기 위에도 내용이 있고 아래쪽에도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접어버리면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이 맞붙어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움이 온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니까 포기해버리게 된다. 마음을 접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다. 수행을 하는 사람은 마음 접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펴진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마음을 접지 마라. 한번 마음을 접으면 선이 생기고 상처가 남게 된다. 나중에 내가 편다고 폈는데도 그 선이 지워지지 않는다. 포기하는 마음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게 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전에 힘이 생기면 가슴도 쭉 펴지고 몸도 쭉 펴지게 된다. 마음을 접지 말고 항상 펴고 다녀라. 진실은 언젠가는 통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는 엄청난 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통할 수가 없다. 원래 펴져 있는 상태가 본래 상태다. 접혀 있고 구겨져 있는 것을 펴라. 몸을 펴듯이 마음도 펴라. 허리도 어깨도 인상도 모두 쭉 펴서 진실이 통할 수 있게 하라.